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상계 교회에서 96년부터 모임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성찬으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영혼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을, 그 종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 집회를 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명백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둠을 향해 사망을 향해 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복음을 깨닫고 멸망과 저주, 영원한 심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와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이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주님께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넓은 길은 넓고 편하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만 진리의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만일 하나님 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심판이 있다고 멸망이 있다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또 영원한 멸망의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번 사람이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겠죠. 그렇지만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거절한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차를 몰고 일찌감치 출발했습니다. 이 교통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밀릴지 모르고 또 시간이 늦게 되면 보통 낭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해가 있을 때 출발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그러면서 인천 송도교회가 어디쯤 있을까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저 바다 매립한 신도시 중간 어디쯤이겠구나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태양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여러 묵상들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태양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측정했을까? 이런 생각. 태양의 중심 온도가 1억 2천도나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측정했을까? 저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도에 무단 침범해서 강치를 잡아가는 등 외국들의, 일본 사람들의 침입이 많았잖아요. 배 타고 그 노예 신분으로 일본으로 가면서 감히
우리 조선의 땅을 넘보다니 하면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저 태양빛을 쪼이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땅을 지켜야지 하면서 당당하게 관리를 찾아가서 항변했던 그 사람도 생각이 났고요. 6.25 때 장준호라고 하는 곳에서 미군들이 한 2천인가 3천명이가 동사를 했었죠. 그 추운 날에 이 미지의 낯선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자유를 지키겠다고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중공군에 포위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대로 죽는구나. 20대 청년들 말입니다. 미군들이. 그때 저 태양빛을 쳐다보면서 내 고향 메릴랜드의 태양도 저렇게 맑았었지 하고 바라보던 그 태양이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전투에 참여할 때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하게 될 그런 상황이어서 기상천외한 기도를 올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기도를 따라서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렀다 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됐는데 저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태양이 지금 바로 저 태양인데 시공을 초월해서 이 역사의 긴 날들 시간을 단축시켜 보면서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저 태양 나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가을철 접어들잖아요. 농부들은 저 따가운 햇살을 바라보면서 저 빛을 받아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맺어줬으면 과수원지기는 저 햇빛을 받아서 마지막 달콤한 맛이 저 과일에 깊이 스며들었으면 하고 소원하며 바라봤을 태양이겠죠. 암 환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창가에서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일 또 이렇게 태양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 빛을 쪼일 수 있을까? 하면서 봤던 그 태양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하루를 지켜내는 태양일 수 있지만 어떤 존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한날의 태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저녁도 무수한 인생의 나날 중에 한 저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일생일 때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거듭나서 조만간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복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저녁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 집회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의 메시지를 듣고 적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펄전이나 뭐 이런 위대한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아야 명색이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초라한 인생이 언제든지 원하면 받을 그런 구차한 게 구원이 아닙니다. 많이도 오해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인간의 조건은 두 개로 보면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지극히 화평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 영원한 파라다이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저주와 슬픔과 후회와 탄식 속에서 어둠과 불꽃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한날 한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는 말이죠. 오늘 첫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할 때 구도자의 유형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한두 번 들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수십 년 들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본토로 말하면 라이트급부터 헤비급까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중증으로 말하면 감기 걸린 것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암 4기 정도의 중환자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겁내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영혼이 겸손하기만 하면 간절히 찾기만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그 육중했던 의심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온 순간 진리를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중증, 경증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첫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인 가냘프기 짝이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 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서한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 막연히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0대 청년 때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 중대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다. 그리고 나에게 보내신 편지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사실인 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또 하나, 창조된 인간 피조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증거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학 강사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학 강사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모르고 천국, 지옥 듣기는 했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러한 삶을 사는 대학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일생일대의 한 도전을 받아요. 철학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철학 강의 시간에 질문했답니다. 그 강사가 칸트에 의하면 하고 철학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니까 이 여학생이 다시 말하기를 교수님 그런 거 말고요. 내 인생을 걸 만한, 내 목숨을 걸 만한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송두리째 걸만한 그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놀래서 이 교수가, 강사가 아, 사실은 그런 건 모르고 사실 나도 찾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교수님이 모르시면서 왜 이 강의를 하십니까? 끝내버립시다. 종강합시다. 이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연구실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과연 그런 진리가 있을까?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내 온 생애를 송두리째 내놓고 추구할 만한, 그것을 위해서 살 만한 진리가 있을까?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쫓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일에 만일에 전능하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다른 존재는 모르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인생을 왜 창조했으며 우주를 왜 창조했는지 그것을 알려줄 만한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 의미 있다.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만, 수백만 족의 생명을 창조한 중에 오직 인간만이 말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는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기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보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기록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록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록에 신중을 기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사실은 어떨까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산모가 있었는데요. 임신 중에 이제 석 달 정도면 태어날 그런 상황인데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이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 암 치료하자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죽고 포기해야 되고, 태아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경우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산모가 죽고 태아가 출산해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태아가 죽고 암치료해서 이 산모가 사는 게 낫겠습니까? 제3자 입장과 산모 입장은 다르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남 상황은 막말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절대적인 이기적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산모는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태아를 살리는 쪽으로 택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지만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배를 툭툭 찰 때마다, 이 생명의 움직임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이 아이가 얼마나 태어났을 때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갈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오늘은 내가 내 뱃속에서 몇 분을 찾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오늘 결정했다. 나는 죽음을 택하고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써요.
그 다음에 너가 태어났을 때 너는 얼마나 귀한 생명이 있는지, 내가 유치원에 갈 때 얼마나 어여쁜 아이일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복을 입고 입학하는 날 너는 얼마나 어여쁜 학생일까, 나는 상상해 본단다. 아이야, 그때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말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처음 대학 새내기가 되어서 활동하는 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결혼하는 날 내가 맞이한 신랑은 어떤 남자일까, 엄마는 상상하며 너의 인생을 위해 축복한단다. 그래서 일기를 쭉 썼어요.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후일에 이 태어날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그를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축복했는지 알리고 싶은 거죠. 이게 기록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 이 사람을 향해서 기록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편지와는 달리 이 편지는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거의 1600년 걸려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가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전쟁을 하면서 역사를 치르고 가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택하잖아요. 그 기록을 하세요. 기록이 하나님이에요. 왜 기록할까요? 그 죽어가는 산모가 이제 자기는 죽지만 태어날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했고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 왜 인생에게 이렇게 슬픔과 비극이 있는지, 왜 병이 찾아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이걸 소상히 기록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결하잖아요. 여기 모든 버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도 좋고요. 예, 손때가 묻는, 날이 지나갈수록 손때가 묻어서 나의 체취가 스며나는 기록된 이 성경책, 이것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손때를 묻히고 기록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로 적시는 이 성경책 하나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러한 한 권의 성경책이 되기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첫 번째 예언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친히 기록하십니다. 십계명을. 그리고 모세에게 줍니다. 이후에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1600년 동안 거의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선정됐다는 것 아시죠?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군대 대장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한 기록은 1600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병듦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고 원수를 갖고 피 흘리는 것과 죽는 문제와 결혼하는 문제와 이 모든 인생사와 전쟁사를 기록했고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말씀 더 소개해드리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거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저 경상도 어느 지방에서요 이장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장한다는 것은 산소를 옮긴다는 얘기죠. 그 선산에 변화가 생겨서 산소를 파고 화장하고 이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상 것 중에 하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무덤을 팠습니다. 팠는데 거기에 관이 나왔는데 이미 다 썩었죠. 그리고 시체도 거의 썩고. 그런데 무덤을 판 사람들 눈에 뭔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시체 가슴 쪽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두툼한 것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건 썩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그 편지가 하나 이렇게 한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졌어요. 예, 편지를 통해서 아, 이 무덤은 젊은 남편의 무덤이었고 이 편지는 그 젊은 남편에게 쓴 부인의 편지였어요. 이 한지에다가 쓰면은요 일정한 조건이 되면 종이가 썩지를 않는다네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걸 인정해요. 한지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데 웬만해서 썩지를 않는다 그래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아 이분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돌아갔는지 이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쓴 편지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여보,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가 또 있을까요? 우리처럼 다정했던 부부가 또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는 것이었어요. 참 짧은 생애를 같이 산 부부지요. 근데 남편이 병들어서 죽으니까 아내가 짧았던 인생의 행복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기록의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입니다.
이제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답하셨죠?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어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저 얼마나 먼 곳까지 이어져 갈까? 과학자들은 뭐 129억 광년, 9억 광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끝이 없는 거죠. 가도 가도 끝없는 그 무한지경의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지 만물이나 인간이나 우연한 존재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1859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그것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책을 발표한 연도거든요. 1859년.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로부터 100년 후에 좀 의미 있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제가 출생했거든요. 제가 출생한 해입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신학도였다 그러죠. 그런데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뭐 진화론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진화론을 쓰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정한 환경 속에서 질소나 탄소나 여러 물질들이 존재했다. 어느 날 번개가 치니까 이런 원소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초적인 구조 결합을 이루었다. 이것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걸쳐서 아메바와 같은 기초 생물이 되었다. 또 오랜 세월 걸쳐서 이것이 연체동물과 같은 것으로 진화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양서류가 되어서 땅에도 오르고 강물에도 들어가는 것이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무에 오르면서 포유류 같은 그런 짐승으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영장류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발전하면서 오늘날 현생 인간이 되어진 거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의 맹점은 이것을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뭐냐면 오래전에 그 화학 구조를 이룬 것이 강물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걸쳐서 아메바와 같은 것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주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참 적절한 환경이 어디서 왔느냐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또 무엇을 설명하지 못합니까? 예컨대 S 황, C 탄소, K 칼륨, P 인 이런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못하죠. 뭐 이미 진화론은 끝난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학계에서 정치계에서 문화계에서 이 영향력이 계속 역사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무신론으로 몰아가고 이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죠. 자, 그런데
영국의 고생물 학자이면서 대형 박물관장을 지낸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증거되는 것도 아니고 증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유는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하죠? 네, 정직한데 미련한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 말하기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 것이면 버려야지요. 그리고 창조론으로 돌아와야지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일부러. 싫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싫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인데, 제가 20대 때 모임에, 노량진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자매님이 결혼을 하게 돼서 노량진 예배당에 갔다가 이제 그분 신부의 친척분 되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졸지에 같이 택시를 타게 됐어요. 예식장까지. 그 젊은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 신부의 작은아버지는 되십니까? 하면서 정중하게 택시 안에서 이제 알고 탔지만 또 인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짧게 하다가 이렇게 말문을 끊었습니다. 혹시 작은아버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말문을 끊었는데요. 아, 저도 놀라고 운전사도 놀랐어요.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면서 자기 앞에 하나님의 하자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저도 그냥 속에 뭐 이렇게 치밀러 올라와가지고, 왜 하자도 말 못합니까? 입 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 앞에서는 하자도 말하지 말고, 말하려면 허락받고 얘기를. 아니, 무슨 말을 하는데 허락받고 말하는 게 어딨습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전도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는 하나님의 하자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일해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다른 것이 와 있어요. 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고생물학자이면서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그 싫다. 그게 인정한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편에 있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음, 무지. 네, 그것이죠. 또 하나는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틀란트 러셀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진리를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가 하고 읽었더라면 그 겸손한 영혼 속의 역사에서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혹된 마음으로 비기독교론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였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쓰디 쓴 여러 경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계시다면 저 믿게 해주세요. 아까 대학 강사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신이시여,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창조자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이 무지몽매한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그것만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만이라도 믿게 해주시면 일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이분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간절히 찾다가 깨달았어요. 어떤 형제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간절히 찾고 구했어요. 계시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가 책을 썼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이유, 이렇게 썼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까 버트란드 러셀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 이유를 썼지만은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썼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끄시고 계시하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믿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모든 인생들은 다 행복하기를 꿈꾸고 아름다움을 꿈꾸고 미래가 밝아지기를 소원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병들고 고통하고 죽는 이런 슬픔의 일들만 가득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어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은 암흑의 땅이 되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지극한 완벽한 파라다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거기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어져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담담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기록입니까? 사탄이 사주를 해서 뱀이 진리를 왜곡하여 아담 이브를 속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부부는 졸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동산의 숲속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죄의 여로가 시작이 된 거죠.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게 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와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제였냐면
제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을 때였어요. 악성임파성 종양이 걸려서 그 시골에서 한 1년간 고통을 받으시다가 주님께 가셨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그 소식을 듣게 돼서 학업을 중단하고 무의도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젊은 날을 대학생을 하다가 시골에 가서 전기불도 없고 등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암의 고통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아버지도 고통스럽지만 저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그 어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연애 때와 같이 지극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데요. 이 짐승의 비명과 같으니까 제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때 제 입으로, 입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명백하게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가 있냐.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무렵에 복음집회가 있었고 인천에서, 그리고 그때 성경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깨닫고 믿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되돌아보니 정말 제가 죄악의 종자였고 행악의 종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사악한 것인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우리 집 뒤편에 무속인이 있었어요.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런데 우리 집 옆에 밭이 있었는데 뭐 거기서 놀다가 이 아이가 그때 1원짜리를 놓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가버린 거죠. 저걸 얼떨결에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면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딱 움켜쥐고 있는 순간에 그 아이가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서 저한테 묻는 거죠. 야, 혹시 돈 못 받냐고. 그래서 저기 지고서도 못 받는데, 그때가 6살쯤이었어요. 6살쯤. 지고서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떠서, 그럼 같이 찾아보자고. 어디 있을까 하면서 더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야, 어디 있을까 하고. 그러고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몰래 가게 가서 과자를 사 먹는데 단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양심에 그때 이게 죄인지는 몰랐는데요.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정말 행악의 종자구나, 부패한 인간이구나, 죄인인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죄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오게 된 그 죄가 인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체세포 속에 독특한 방법으로 유전되어서 죄인은 죄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 거죠. 그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에게선 죄인이 출생하는 거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암흑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와 본 적이 있었겠죠. 네, 청년들 캠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유명한 장암흑의 전도자. 그분과 저 공통점이 있다면 안경을 썼다는 거. 네. 그리고 비슷한 연배라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엄마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훔친 동일범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그랬고 간증을 들으니까 그 간증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도 약속이 난 듯이. 저도 몰랐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에서 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장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갑을 또 여셔요. 그리고 뭘 뿌직뿌직 하더니 뭘 빼가시는데 돈이었어요. 아주 중대한 정보를 처음 알게 됐죠. 그때가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그때도 뭐 6살 고 무렵이었습니다. 이걸 안다는 게 참 문제더라고요. 모르면 거기 지갑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봤어요. 보고 돈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돈으로 사먹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가 연결되면 아, 저 장을 열면 지갑이 있을 것이고 지갑을 열면 돈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또 사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입력이 돼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도마지를 하고 있고요. 예, 실끗실끗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정말 도마지를 할 때 둥둥둥하는 게 제 심장 박동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 장암흑의 전도자도 똑같더라고요. 그게 돈 꺼내는 장면도 세 장 중에 한 장 괜찮겠다. 그렇죠? 이게 똑같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 길로 갔다면 정말 범죄 길로 갔겠구나. 이 양 말이 나온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분 중학교 때였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리적으로 유전되어 온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인천에 가니까 그때 450원짜리 만년필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금빛 뚜껑에 보랏빛 몸체를 가진 파일럿 만년필인데요. 눌러서 이렇게 잉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누나가 만년필 케이스를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보랏빛으로 이렇게 레이스를 만들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누나가 사준 만년필이고 누나가 떠준 이거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뭐 그 케이스는 별로 마음이 없지만 그 만년필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을 갔고요. 그 예의 만년필이 바로 옆에 비스듬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아, 내가 갖고 싶어했던 만년필 아니냐. 지금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라 이렇게 두리번 해보니까 친구들은 다 장난치고 아무도 날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는 화장실 갔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 만년필을 손에 탁 짚고 아주 빠르게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조금 이따 화장실 갔다 온 친구가 뚝 와서 옆문으로 보니까 막 두리번들 찾지요. 그러면서 한참 찾다가 야, 넌 혹시 내 만년필 못 봤냐? 그렇게 물어요. 못 봤는데. 아, 이 정도 고수가 됐죠. 벌써 어렸을 때부터. 아, 못 봤는데. 아, 타연스럽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품었던 것을 꺼냈어요. 아, 꺼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말해줬던 뜨개질로 했던 그 케이스 있잖아요. 보랏빛 뜨개질로 한 케이스가. 아, 이게 말을 하나요? 왜 내 동생 걸 뛰어가졌냐고요.
내 동생 걸 왜 네가 가져왔냐고요. 아, 제가 그것을 차마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로 가지고 와서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치침이 뚝 뗐어요. 사실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훔친 건데 이것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후일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했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빠졌다면 큰 문제가 있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지옥과 심판의 무서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죠.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시고 또 그것을 작정하신 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언어에 관련해서 예, 언어와 문자를 가진 유일한 존재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해 보여주셨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언어에 관련된 이런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서클에서 유명한 사람이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찾아봤냐면 혹시 언어학자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을 연구하다가 그 과학세계의 놀라운 그 질서와 법칙을 보면서 거기에 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손길을 발견하고는 구원받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 중에도 이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혹시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음이 하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한 가지 말로 다 통했었죠. 그러나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대를 높이 쌓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 교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양의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언어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들이 발견하고 또 깨닫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확실히 그런 분들은 아주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이 언어학자들도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특별히 주어진 어떤 정신적 그 뇌 속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언어가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노아암 촘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발표를 해서 굉장히 그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뭐냐면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언어를 위한 문법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유니버셜 그래마라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사람들에게는 이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두 살에서 세 살의 그 사이가 언어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때를 잘 지나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그거다.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것, 언어를 말하고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셔서 누구든지 읽고 구원받도록 하신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생애 속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한 한 가지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밖과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은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인데 그가 얼마나 사악하고 사특한 인생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두가 전투에 참여했을 때 그가 한가한 상황 속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는 바세바의 남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은폐시키려 합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번 시도 끝에 끝끝내 이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거절함으로 해서 다윗에 꽤 말려들지 않죠. 뭐 모르는 상황이죠. 그때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의 가장 최전선 앞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는 내용이죠.
이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갑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로 가죠. 사실은 그 편지 속에 자기를 죽음에 넘기울 음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우리아는 그 편지를 요압에게 건네줍니다. 요압은 그 편지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알았죠.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구나. 사실은 다윗은 그 속마음을 이렇게 해서 부하 요압에게 들키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갔고 죽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이렇게 죽이고 만 거죠.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일단 그의 아내를 범한 것이 범죄였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통해서 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대로이죠. 욕심을 품고 그 음란한 생각에 범죄를 하고 또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려주죠. 부잣집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도 많은 양이 있지만 가난한 집 한 양 단 한 마리 자식과 같은 그것을 빼앗아서 음식 대접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 합니다. 당장 그와 같은 자를 처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잔인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필경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죄가 시작된 것과 사망이 이른 것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한 권의 책을 통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기록한 이 성경은 사실이고 또 이것은 참으로 피로 기록한 것이며 사랑으로 기록한 사랑의 편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일도 있다고 아직 시간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이 입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무수한 사람을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임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있다고 기약하지만 그 성경은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날 저녁에 복음 집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권능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고 또 이 성경을 인생들에게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창조하셨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